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자, 잘 기다려주셨고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본격적으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개인 장세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수익률을 더 시장보다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지. 어제 네. 우리 증시 염탐정 염승환 차장이 염탐을 쭉 하던 중에 레이더에 포착이 된 리포트가 하나 있었어요. 네. 하나금융투자의 퀀트 1위 하시는 그 이경수 애널 우리 뭐 방송에도 몇 번 나오시고 또 강의도 한번 하셨는데 예탁금이 지금 한 50조, 52조 이 정도 되거든요. 네. 사실 지금 상승장의 그 가장 큰 원동력이 개인들의 주식시장 러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쩌면 100조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귀가 확 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식 증권계좌에 이렇게 넣어놓은 돈이 그렇죠. 사람들 다 모아보니까 이게 100조 아니, 넣어놓은 50조인데. 돈이든지 아니면 주식을 팔아서 이익 실현한 돈도 안 빼면 그거 예탁금이라고 예수금으로 이제 돼 있는 네. 그거. 근데 그게 다 모아보니까 개인이 50조 아니 이게 더블 난 거거든. 25조 수준에서 50조까지 왔는데 이게 한 번 더 더블 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퀀트 애널리스트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장을 보는 바라보는 네. 시각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금융투자 이경수 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수입니다. 네. 오시는데 뭐 별 문제 없으셨어요? 예, 네, 뭐 좀 진정됐더라고요. 진정됐어요. 네. 아 바람이. 네. 네. 자 일단 여쭤볼게요. 그거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진짜? 예탁금 사실 50조도 이거 저 처음 보는 일이거든요, 솔직히. 예, 네, 그렇죠. 네, 제가 30년 가까이 증권업계를 보면서 예탁금이 50조야? 이건 여러분 주식 투자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감이 안 오시는데 이게 진짜 예, 경천동지 할 일이에요 사실은 50조가? 50조도 아 그래요? 그런데 100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뭡니까? 일단은 유동성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이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개인들의 순매수라든지 이 증시 환경의 그 유동성 환경은 예. 금리의 변수 그리고 M2 증가율 요거와 상당히 연동성이 컸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그 리포트에도 나와 있지만 이 M2 증가율이라는 함수는 고객 예탁금, 그 개인 순매수 대금 예. 그리고 주식형 수익 증권 이런 부동산 증가율, 부동산 가격 증가율 이런 것들의 함수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때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008년도까지는 주식형 수익 증권이 늘어났어요. 펀드가 네, 펀드.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펀드가 한 5조 원 수준에서 80조 원, 85조 원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예. 그때 이제 M2 증가율이 높아졌고요. 그 부동산 가격도 좋았고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다 버블이 네.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때 M2 증가율이 한 15%에서 20%까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올해 지금 7월 말 기준으로는 M2 증가율이 10%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 저금리 기조 유동성 장세 이거는 글로벌 한 어떤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공통적이죠. 그렇죠. 이 자금을 다시 회수하기는 사실 어렵다라는 그런 가정을 했을 때 유동성 계속 늘어나고 이거에 따른 주식 관련한 그 유동성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당시에는 2005년도, 2008년도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도 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좋았고 여러 가지 그 펀드를 했었죠 그때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사회적 통념상 부동산을 하기도 좀 투자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공모 펀드, 상호 펀드도 지금 뭐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런 유동성 함수를 이 M2 증가율이라는 함수가 이런 증시 환경한 그 유동성을 같이 파일을 갖고 있었는데 이 개인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개인 순매수 강도 이런 임팩트에 오히려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파인을 같이 가져갔는데 네. 당시에는 같이 올랐는데 지금은 그런 여타 그 자산군이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개인 순매수 대금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저희는 여기 고객 예탁금이 지금 뭐 52조 원이 넘었지만은 계속해서 좀 증가할 여력이 네.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 뭐 조금 해설을 해드리면 M2 증가율이라는 게 이제
실질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원 통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지폐를 찍어내서 늘리는 그 통화 증가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은행에 가신 뭐 요구불 예금이라든지 단기성 예금이라 이런 것들 포함한 게 이제 M2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쨌든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근데 2005-6년도에는 부동산 시장에도 엄청 몰렸고 또 그땐 펀드에도 엄청 몰렸는데 지금은 사모펀드 공모펀드 시장이 죽어버린 상태고 그리고 부동산도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강화해놨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자금이 쫙 빨려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이 유동성이라는 게 어디로 갈 거냐 그게 개인의 순매수와 예탁금의 증가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경수 애널이 보시기에는 더블 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네. 그 돈이 많이 풀려서 이게 예전엔 뭐 주식 말고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펀드로 갔는데 이제 갈 데가 주식이라 뭐 주식이 많이 이제 몰릴 것 같다는 건 뭐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제 개인들이 거기다 돈을 많이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국은행이 뭐 발권을 했든 그게 개인들에게 가야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증시에 돈을 넣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연결고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행 혹은 뭐 연준이, 아, 연준은 아니지. 정부가 푼 돈이 개인들에게는 어떻게 오는 거죠? 대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출이요? 예. 뭐 지금은 뭐 부동산 담보 대출은 사실 좀 어렵지만은 네. 신용이라든지 전반적인 뭐 이 금융권 외에 어떤 그런 대출도 상당히 좀 많을 수가 있고요. 네. 주식 담보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에 대한 담보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동성의 승수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대출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어떤 그 안전 자산에 투자했던 그런 자금들을 네. 자산 배분을 다시 하는 거죠. 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네. 아니면 부동산. 이제 모두 다 재테크 수단이 다 주식이었던 거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에 네. 대한 어떤 그 차익 여러 가지 그 자산군에서 이렇게 고객 예탁금으로 좀 들어가고 개인 순매수로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다음에 연구를 할 것이 네. 법인 자금입니다. 예. 법인 자금도 사실 실제로서는 현금을 가지고 설비 투자를 할 때가 많이 없어요. 그런 글로벌한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라면 지금 투자할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거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거의 대기업들은 뭐 두세 개 정도만 하고 있고요. 네. 중소기업들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타 법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타 법인의 매수도 좀 관찰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아주 작은 사례이기 때문에 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뭐 어제 제가 이제 뭐 우리 주린이 촬영하러 어디 객창에 갔는데 우리 샴푸르 TV 그 팬분이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왜 뭐 객창까지 오셔서 이거 뭐 계좌를 여시나 했더니 법인 계좌를 여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법인 네. 비대면 계좌 하기 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네. 법인 계좌를 열러 오셨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 법인 계좌로도 아마 주식 투자나 이런 걸 좀 아마 하실 모양이 들었는데 네. 확실히 주식에 대한 관심은 진짜 많이 높아지신 것 같기는 합니다. 피부로는 좀 느껴집니다. 그 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두 가지 측면에서 된다는 거잖아요. 이경수 의원 얘기는. 일단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확대된 부분에서의 일부 유입이 있고 두 번째는 자산 간의 이동.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다, 금이다, 무슨 예를 들면 채권이다 이런 쪽에 있던 돈을 주식시장으로 이건 뭐 유동성이 증가하고는 관련 없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그런데 오늘 저 이경수 의원 얘기를 듣는 중에 뭐냐면 자산 가격이 안 오른 게 없잖아요. 부동산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러면 사실 그게 담보 가치의 증가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옛날에 아파트 3억 할 때보다 10억 할 때 대출을 더 많이 받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쪽에 쏠림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건데 근데 100조 갈 수 있다, 100조 넘어갈 수 있다라고 리포트를 쓰실 때 좀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두려움 있죠. 근데 네. 이제 제가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계속 본 거예요. 예. 2005년도부터 2008년도에 예. 그때 당시에 펀드가 붐이기는 했죠. 예. 근데 이제 그때가 통화량이 계속 증가를 했고 이 주식형 수익증권도 상당히 서서히 증가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 개인들의 순매수도 어제는 좀 순매수를 했지만 예. 최근 3거래일 정도로 보면
한 5천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다시 전환이 된 거거든요. 예. 약간 이제 보면 막 몰리기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면서 이제 자산 가치의 그 변화를 좀 보면 신중하게 좀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포트폴리오도 했어요. 그렇죠. 예전처럼 뭐 중소형주만 하는 게 아니라 대형주 위주로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 자금의 이동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렇게 가긴 좀 어렵다. 예. 그래서 조금 서서히 그러니까 저금리라든지 예. M2 증가가 담보가 되는 시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측면도 있고 예. 대출 금리도 낮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가 되면서 서서히 높아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지금 아무래도 뭐 누구나 지금 다 개인들이 주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내가 100이 있는데 1만 투자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옆에 계속 귀동냥으로 계속 듣다가 네. 후행적으로 뒤늦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모든 자산군의 위탁에서 이것도 자산군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위탁 운용에서 직접 운용으로 거의 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직접으로. 그렇죠. 예. 지금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볼 때 뭐 국민연금도 그렇지만 이 위탁 수수료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수수료는 많이 나지만 실질적으로 리턴은 많이 없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 우리가 기존의 자산군의 실질적으로 인덱스라든지 예. 상당히 안정적인 뭐 ETF라든지 이런 쪽에 좀 많이 투자가 됐던 측면도 있습니다. ETF도 어떻게 보면 위탁 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풀리면서 이런 트렌드를 계속해서 후행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 인덱스의 비중이 기관 자금 입장에서 보면 한 70%에서 90% 정도 됩니다. 벤치마크라는 그 굴레까지 다 포함을 하면 이른바 얘기하는 패시브 운용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 트렌드로 사실상 기관들은 환매로만 대응을 해서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를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ETF나 패시브에서 우리가 직접 좀 우리가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게 지금 트렌드니 우리 기관에서도 실질적으로 좀 직접 한번 해볼까? 개별 종목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네. 이거는 좀 이렇게 얘기하기 좀 신중한 측면이 있겠지만 예. 어느 정도 이런 자금이 좀 펀드에 묶여있는 즉 인덱스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면서 즉 이거는 이제 트래킹 에러라고 하는데 펀드의 어떤 트래킹 에러가 풀리면서 개별 종목군으로 갈 수 있는 개인들이 먼저 선점을 하고 오히려 네. 기관들이 뒤늦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 알파 전략 빨리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몇 년 동안 네. 기관화 장세 예를 들어 사모든 공모든 간에 네. 기관화 장세에 있는 상태에서 인덱스를 추종하는 패시브 전략 위주의 운용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폐를 엄청나게 주장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야, 기관에 돈 맡기면 무슨 계속 뭐, 아니, 그러려면 내가 뭐하러 위탁 수수료 그렇게 내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뭔가 큰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의 직접 투자 비중이 느는데, 이게 일종의 모티브가 돼서 기관들도 알파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그죠? 그렇죠.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인덱스가 만약에 10% 오르면 나는 15%, 20% 먹을래 하는 자금의 성격의 운용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 개인화 장세가 진행되는 동시에 그렇기도 하고 기관도 이쪽으로 따라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운용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운용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전에 제가 이 여기 프로나 예. 이제 방송에서 이제 출연했을 때는 이 빈집을 잘 노리자 예. 이런 전략을 기존에는 유지를 해왔어요. 예. 이거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 기관들하고 패시브는 상당히 연동성이 크죠. 그러니까 기관들하고 외인들은 기관들은 코스피 200, 외인들은 MSCI 코리아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국내 증시를 봅니다. 네. 글로벌리 보면은 한국의 코스피는 어떤 그 개별 중소형 종목이거든요. 예. 이거를 그냥 코스피 200, MSCI 코리아로 칩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글로벌 투자를 글로벌 국내 안에서도 많이 하다 보니까 국내 주식들을 그냥 다 묶어서 한국이라는 종목으로 만들었던 거죠. 예. 기존에는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으로 이제 이 관심이 좀 이전이 되는 거라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풀리는 건데 어찌됐건 이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지수를 주도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패시브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네. 어떤 종목을 딱 찍고 개인처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의 바스켓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그대로 복제를 하면서 매수를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기존에 좀 좋아했던 호가가 상당히 좀 넓은 네. 종목군들은 덜 반응을 하고요. 상당히 소외됐던 종목군들은 급등을 하는 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면서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키 맞추기 되면서. 그렇죠. 키 맞추기가 네. 키 맞추기만 되는 겁니다. 뭐 리스크 온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유동성이 들어왔는데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똔똔이고 우리가 몰랐도 우리가 싫어하는 종목군들은 모 그룹이나 뭐 이런 상당히 부채가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을 급등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종목군들의 탐방을 가서 산 스킴이라기보다는 인덱스가 고르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일어났던 현상이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시장 팩터, 시장 성향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기존의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주도했던 컨셉에서는 네. 주가 낙폭 과대 팩터라든지 기관 수급 빈집 팩터가 상당히 잘 워킹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우리가 관심 있는 애들은 덜 오르고 예. 계속 역발상 전략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개인들이 수급이 주도를 하고 순기여를 하고 있는데 지수 측면에서는 예. 지수가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같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예.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상황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격도 상위 팩터가 오히려 성과가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더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거를 저희가 통계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3개월 동안 많이 올라갔던 순서대로 매수를 하고요. 예. 3개월 동안 많이 떨어지는 순서로 매도를 하는 롱숏 전략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성과는 과거에는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올해 코로나 이후에 4월부터 이 전략은 코스피 대비해서 무려 이 포트폴리오입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고요. 예. 이런 포트폴리오는 거의 코스피 대비해서 한 30%포인트 아웃퍼폼을 하거든요. 아, 코스피가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30% 올랐으면 이건 45% 오른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와. 그리고 반면에 떨어진 종목군들을 사는 로테이션 예. 전략이죠. 기존의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주도를 했던 그런 컨셉에서 유행했던 예. 그런 스타일의 그 투자를 했을 때는 오히려 코스피하고 비슷하거나 예. 소폭 높은 수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추세를 추종하는 전략이 개인 대장세의 어떤 특징이다. 이런 상황은 기본적으로 인덱스가 풀리거나 아니면은 이 자금의 흐름 자체가 특정 종목군들을 선호하는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에서 일어나는 약간 특이한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관 장세라든지 외인들의 장세보다는 개인들 장세가 온다라는 그런 가정을 했을 때는 네. 이런 추세 전략을 예. 우리가 알파 전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컨셉으로 조금 다듬어서 좀 모델 좀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어제 이제 보고서를 쓴 겁니다. 근데 그 알파 전략을 할 때는 어쨌든 개별 종목 요즘은 개별 종목이라는 게 뭐 중소형주를 개별 종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테마군을 형성해서 지수에 관계없이 튀는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이 더 시세를 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펀드가 막 극성기에 있잖아요. 말씀하신 예. 2005-2006년도 이럴 때는 어땠어요? 이럴 때는 비슷한 컨셉이었습니다. 비슷했죠. 예. 그때도 뭐 차화정이니 뭐 이런 용어들이 생기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때는 물론 이제 기관 위주의 장세였지만 예. 이 기관 자금의 소스는 개인들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한국의 주식은 한국에 있는 기관 투자들은 국내의 주식을 거의 뭐 90% 이상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그때는 뭐 트래킹 에러라든지 벤치마크, 인덱스 투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유행하지 않은 시기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목군들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때 당시에 유동성에 흡수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은 예. 상대적으로 미래의 그림이 좋은 성장할 수 있는 집중 투자가 됐죠.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할 된 것 같고요. 사실상 이 기관하고 개인들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르다라는 거는 글로벌 투자를 하면서 한국이 전체적인 이 인덱스 펀드로 좀 묶여 있다. 네. 란 측면만 개인들하고 위견들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지금 정보도 거의 뭐 비대칭성이 거의 없어졌고요. 여러 가지 지금 신강기 프로도 그런 정보의 비대칭이 상당히 좀 노력을 되고 있고 상당히 예. 인발부가 되고 있지만은 그런 컨셉에서 개인들도 기간만큼 상당히 똑똑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종목이 어떤 업종군들이 더 좋고 미래 성장성이 좋다라는 것 어떤 그 합리적인 판단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액티브 펀드가 유행했던 그런 장세하고 현재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개인들의 자금 자체가 물론 단기적으로 단타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펀드로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많았고 이런 현상으로 개인들의 투자를 저는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 컨셉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추세를 추종하는 전략이 현재로서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좀 보인다.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탁금의 이 50조 이상 되는 예탁금이라는 게 이 3월 이후에 물론 그전에도 좀씩 늘긴 있었습니다만 네. 급속도로 늘었잖아요. 네네. 만약에 장이 조정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지금 2400포인트 가까이 돼 있는 이 장이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한 2000포인트까지 빠진다든지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봐요? 이 고객 예탁금이 추세 줄어요? 아니면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M2도 분석을 하시고 뭐 그랬으니까 네. 이 시나리오별로 이 예탁금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글로벌 패닉이 아니면 네. 계속 는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닉 아니면 계속 네. 는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이 다 떨어졌을 네. 때는 그렇게 이제 줄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이제 2005년도 2007년도 사례를 보면 네. 그때 당시에도 외국인들은 상당히 국내 증시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기관들이 샀는데 그것도 이제 개인 자금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2700이라는 최고치가 그때 경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를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지금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좀 팔고 있고 기관들이 좀 팔고 있고 네. 오히려 개인들의 어떤 수급 자체는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나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동성 장세라는 거는 이 이성적으로 딱 끝난 적이 없거든요. 이제 G2라든지 이런 이제 유동성 장세라든지 저금리를 유지하고 각각의 통화가 기축통화를 낮추기 위한 그런 것들은 외부의 어떤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큰 패닉이 일어나지 않는 뭐 코로나라든지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어떤 그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끝도 없어서 계속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소폭의 기간 조정, 소폭의 어떤 가격 조정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고객 예탁금이 줄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삽을 팠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같이 글로벌 패닉이 와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상황이 되면 움찔해서 줄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이벤트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글로벌, 지난주에 그랬죠. 글로벌 다 괜찮았는데 우리나라만 굉장히 큰 변동성 구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오르는데 미국이 안 빠지는데 우리만 빠지겠어. 그리고 오히려 더 들어오고 빠지진 않는다. 이런 상황으로 가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내가 주식을 계속 하고 싶은데 예. 처음부터 몰빵을 할 가능성이 크게 높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으면 살려고 하는 수요가 있고요. 예. 기관들도 보면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여러 가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LG화학이라든지 현대차 예. 사고는 쉽지만 이 가격이 너무 높다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을 활용해서 조금 조정을 받으면 사고 이 주식도 똑같은 거거든요. 조금 조정받을 때 우리가 좀 매수하자. 그래서 이 고객 예탁금 52.6조가 지금 제일 높은 수준인데 예. 이게 지난주 데이터입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데이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가 빠져서 고객 예탁금이 또 늘어났다는 거는 예. 물론 이제 주식을 빼가지고 그쪽을 이제 넣은 걸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예탁금을 회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개인들이 외국인들이나 어떤 그 기관은 그냥 따로 치고 외인들의 어떤 그 리스크 오프라든지 안전 자산 선호의 예. 움직임에 상당히 조금 그 면역력이 좀 높아졌고 이 유동성의 흐름 자체가 조금 더 세지고 그만큼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더 세졌기 때문에 사실 그 지수의 변동성의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가를 주식을 하고 싶어하는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유동성이 오히려 이 눌림목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좀 더 많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주식 팔아가지고 만약에 이익 실현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뭐 1억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많이 올랐네. 그래서 5천만 원을 판 거지. 그거 안 빼게 되더만. 다시 하죠. 예. 네?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아니 빼서 은행에 간들 뭐 그렇죠. 웰컴하고 이자 낮고. 많이 주지도 않으니까. 아유. 네. 그리고 뭐 그걸 CMA니 RP니 막 왔다 갔다 해도 그냥 고객 예탁금 수수료로 받는 고객 예탁금 이용료로 받는 거나 상품을 뭘 하는 거나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넣어놔. 그런 다음에 더 올라도 사고 빠져도 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돈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올릴 것 같다는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네. 주식시장 뭐 안에서 종목을 보셔도 알 것 같아요. 네. 올라간 종목이 더 올라간다라는 네. 거는 눌림목을 활용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올라간 거를 더 따라가라? 아, 그렇지만 네. 제가 이제 결론은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네. 이 종목을 할 때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차트 떨어진 걸 많이 좋아하잖아요. 차트가 그렇죠. 네. 자, 딱 정리를 하면 중기적으로는 좀 올랐어야 됩니다.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는 올라갔지만 단기적으로 좀 떨어졌어요. 근데 3개월 동안 개인들이 수급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어떤 팩터의 조합보다도 성과가 강력합니다. 4월 달부터 현재까지 코스피 대비해서 60%포인트 아웃퍼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장세를 믿는다라는 컨셉에서 보면 개인 장세의 특징을 역용하는 겁니다. 네. 개인들은 특정 종목군들을 좀 들고 온다. 추세를 따라간다. 떨어진 거를 잘 보진 않는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두려움 때문에 조금 떨어지면은 들어오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좀 관찰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거를 또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샀으면 안 됩니다. 개인들이 샀고 이 3개월 동안의 이 이격도 상위 네. 추세가 개인들 위주로 만들어졌고 네. 이게 약간 눌렸을 때는 개인들이 다시 들어올 거고 어찌됐건 개인들이 다시 온다 안 온다를 떠나서 제가 조사한 거는 이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는 이제 지금의 유동성의 흐름은 결국 실적과 연동이 된다. 실적이 좋은 저희 테마를 딱 네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자 네 바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자 바커. 이자 바커? 저희가 이제 퀀트적으로 보면 내년 실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내년 실적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사실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전기차, 수소차 스토리로 컨센서스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자동차. 네. 2차는 2는 2차 전지. 예. 2차 전지. 2차 전지도 실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LG화학, 삼성 SDI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예. 내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2자까지 했고요. 반원 이제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사실 실적이 내년 실적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찌됐건 섹터의 특성상 매출이라든지 내후년에 어떤 매출이나 이익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커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네. 뭐 네이버, 카카오, 뭐 NC 이런 쪽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섹터고요. 요 네 가지 섹터의 이익 상향 조정이 일어나는 건 사실 글로벌 트렌드예요. 네.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도 이런 테마들이 추세 형성을 했고 이 테마들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이게 결국은 이거를 체액 실현하고 새롭게 낙폭 과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네. 실적이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 상황에서 예. 그들만 좋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의 어떤 희소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이자바커에 혹시 5G도 들어갑니까?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들어가요? 근데 제가 궁금한 이자바커 순서대로예요? 아니면 이게 말을 만들다 보니까 이자바커가 된 거예요?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예, 순서 아니죠? 예. 왜냐하면 또 어떤 분들 그 생각 2차 전지가 제일 1등이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뭐 자이바커 뭐 이렇게 하긴 좀 자이바커도 해도 되고 이자바커 해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삑 있잖아요. BBIG. 예?
네. BBIG 아시잖아요. 바이오, 배터리, 아, 또 인터넷, 게임. 게임. 네. 거기서 게임은 탈락이에요? 게임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실적이 올해 실적은 상향 조정이 되는데요. 내년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게임 탈락, 자동차 편입이네. 이자바코는 BBIG 중에서. 그래서 이제 내년 실적에 거의 기여도가 큰 거는 자동차입니다. 이건 글로벌하고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전기차 관련한 측면을 퀀트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퀀트가 뭐 실 뭐 탐험을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년에 실적을 많이 올라간 퍼센티지 크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의미가 있겠네. 나보다 이 섹터 애널리스트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숫자를 분석해가지고 컨센서스 올라가면 좋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가 제일 좋고요. 네. 2차 전지 즉이 실적 측면에서는 가장 내년에 좋고요. 바이오 커뮤니케이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센티먼트 측면에서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퀀트 입장에서는 2차 전지 자동차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예. 그 실적이나 숫자로 다루는 거는 이자고, 네. 그다음에 센티먼트는 바코고 네, 그런 맞습니다. 거네요. 예, 예. 네. 맞습니다. 이경수 위원이 하는 게 그런 일이에요. 그 회사에 보면 회사에 보면 각종 그 모든 업종 애널리스트들 있잖아요. 그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한다고요. 그 추정치를 다 모아요. 모아가지고 이게 실적으로 추정해 보니까 이자네. 그리고 실적은 좀 그런데 이 업종 애널리스트들이 센티멘털 좋아가지고 이렇게 뭐 목표가 상향하고 막 그런 그런 것들을 보니까 바커네 그걸 쫙 모아서 어느 정도 강도로 괜찮은가 이런 걸 연구하는 게 퀀트 애널리스트거든요. 네. 그죠? 그 하여튼 네 가지 종목들 가운데 네 가지 섹터들 가운데 네. 3개월 정도는 어쨌든 올라왔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사면 안 되고 네. 외국인이 사지 않은 종목들 가운데 약간 눌려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이 괜찮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좀 올랐고 네. 단기적 그러니까 주가 눌림목 전략이라고 하면 이제 개인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네. 추세는 좋았지만 어떤 베타라든지 외부 변수 때문에 조금 떨어졌을 때 그게 기회가 되는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이제 추세는 개인들 수급이 만들었어야 사실상 통계적으로 다음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결과가 좀 더 좋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원래 그 저기 이경수 의원이 하는 전공 중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우리 솔깃한 것 중에 하나가 지수 편입 탈락 이거잖아요. 아 예. 예. 앞으로 스케줄이 뭐가 있죠? 지수 편입. 일단은 8월달 말 예. 기준으로는 얼마 안 남았죠. 예. 시젠, 알테오젠, 신풍제약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외인들의 수급이 30일까지는 들어갈 겁니다. 그게 뭐 지수가 뭐죠? MSCI 코리아입니다. MSCI 예, 예. 코리아. 요게 이제 그건 끝난 거고. 이건 끝난 거고요. 예. 거의 이제 피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11월 달에 다시 MSCI 코리아가 있고 예. 12월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는 거는 MSCI 코리아랑 코스피 200인데요. 예. 지금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많이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력한 게 MSCI 코리아 측면에서 유력한 게 SK 바이오팜이라든지 SK 케미칼, 제넥신 정도가 네. 요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후보군이고. 예. 예. 그리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팜은 상당히 유력해 보이고요. 네. 이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특성상 이 조금 더 뒤로 가야 뒤로 가면 갈수록 정확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래. 좀 그게 좀 윤곽이 드러나면 한 번 더 보실게요. 왜냐하면 어제 미국에서도 뭐 이 다우지수 편입 탈락된 종목들이 12상승을 보니까 이용수 위원 생각이 나서 제가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윤곽이 확정되면? 네네. 네. 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우리 또 염라대왕 모시도록 하고요. 예. 오늘, 저희와 함께, 이른바 이제 숫자로 혹은 뭐 컨트롤 좀 저희에게 아이디어를 주신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연구위원님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